아, 떨려. 왜 이렇게 떨리지? 안녕하세요, 돌프입니다. 아, 이제 오늘은 이제 필리핀 출국하기 딱 일주일 남았는데 다시 갈라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. 일주일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학교에 상담받으러 지금 왔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래도 한국이 좋은 게 무상교육, 네, 교육 지원은 진짜 빵빵하네요. 방학 때도 애들 이제 아이들 한국말 못해가지고 한국어 수업이랑 이런 거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신청하고, 일단 가장 큰 짐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내려놨네요.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네. 원래 한 10시, 11시 반쯤 일어나서 11시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,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일주일 뒤에 세부 갑니다. 아, 드디어 갑니다. 편집은 라피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, 네. 저는 영상 찍고 라피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요. 영상 많이들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학교에서 저는 출발합니다. 집으로 고고씽! 요새는 이제 필리핀 가기 전까지 이제 다른 출퇴근하기 좀 힘들어 해가지고 배달하고 있는데, 아, 날씨 너무 더워. 필리핀 날씨 같아. 아, 근데 지금도 배달도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왔어요.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, 그리고 배달 또 오면 나가려고. 아우, 아, 헬멧 써가지고 다 젖은거봐. 아, 더워라. 아, 아이스크림 먹어야지. 맛있다. 마사지 받고 싶다. 필리핀 가면 제일 먼저 할게 마사지 받을 거야. 마사지 받고 망고 먹고 두리안 먹고 두리안에 소주. 마사지는 피오피오인데 부산님이 잘 계시나 모르겠네. 가면 바로 열었으면 좋겠네. 거기 가서 마사지 받게. 참고로 이번에 갈 때는 와이프랑 같이 가서 맛있다. 이번에는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는데 와이프는 며칠 있다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. 필리핀에 집사는 거 하나,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, 잔금 다 내고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자 구할 건데 혹시 집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. 제가 나중에 그 지분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아, 오늘도 힘든 하루 다시 시작입니다. 아, 힘들어. 자, 배달 들어와서 지금 배달하러 나갑니다. 요새 한국은 신기하더라고. 엘리베이터 집안에서 다 누울 수 있고. 아, 좋아. 그건 편하더라고요. 아, 더워라. 헬멧. 더워, 헬멧. 써야지. 안 다치려면. 아니, 안 죽으려면 써야지. 와, 헬멧은 필리핀 있을 때부터 계속 써버릇해가지고 땀은 미친듯이 차이 나는데 안 쓰면 하잖아. 요거 오토바이. 아, 무려 스마트키입니다. 전기 오토바이에요. 자, 이제 일하러 갑니다. 응? 대양굴에 헬멧 쓰고 있으면 땀 줄이겠네. 필리핀 다시 가기 전에 가는 길 배달. 성분도 좀 배달 좀 보내야 돼요.